뭐? 홈쇼핑에서 보온 상담만 했는데도 후라이팬, 믹서기, 가전용품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보온 가입도 안 했는데 과연 남을까?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홈쇼핑 선물을 받기 위해서 2분이라는 보험 상담을 하고 나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 그런 비싼 선물을 과연 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보험회사에서는 선물 용품을 단체로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5만원, 10만원 단가가 아니고요. 1, 2만원대 수준으로 대량 구매를 합니다. 또한 가입을 안 했어도 우리는 마케팅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했어도 우리는 마케팅 동의나 허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험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본 정보를 2차, 3차, 4차까지 다른 업체로 돈을 받고 넘기거나 같은 계열사끼리 공유해서 계속 전화를 하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홈쇼핑에 딱한 번만 전화를 했는데 왜 이리 많은 보험사와 그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올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지비가 노출이 돼서 계속 우려먹고 전화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보험 가입을 떠나서 우리가 선물 받은 거 고작 1, 2만 원인데 뭐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의 기본 정보를 10만 원 이상의 높은 단가로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스팸 차단 아니면 전화가 온다면 계속 화를 내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제 정보를 삭제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홈쇼핑에 나온 상담만 해도 선물을 준다는 말이 현혹되어 우리의 정보를 10만 원 이상의 다른 업체로 팔리거나 공유해서 지네들끼리 2차, 3차까지 사고 우려먹듯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1, 2만 원의 그런 선물 증적으로 인해서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